답감 통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급제를 확인하겠습니다. 닭다리 하나, 진간장, 후춧가루, 청주, 달걀, 백설탕, 녹말가루, 육수, 식초, 마늘, 대파, 청피망, 홍고추, 생강, 참기름, 식용유, 소금입니다. 요구사항에 닭은 뼈를 발라낸 후 사각 30cm 사각형으로 써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닭이 이렇게 토막체 나오는데요. 다 발라서 3cm 모양으로 살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닭을 튀기기 전에 튀김옷을 입히시오. 네, 튀기기 직전에 항상 튀김옷은 입히는 겁니다. 전분으로 저희가 중식에선 다 튀기기 때문에요. 미리 입혀놓으면 반죽옷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옷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튀기기 직전에 묻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닭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닭은 시험 볼 때 다리 부분만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시험 장소에 따라 이렇게 반마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마리를 다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반마리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닭은 안에 지저분한 거 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름 덩어리 있으면 기름 덩어리도 다 잘라줍니다. 껍질은 다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목 부분에도 이렇게 하얀 기름 덩어리 있습니다. 기름 덩어리 없애주세요. 자, 그리고 날개 안쪽으로 깊숙하게 넣어서 날개는 일단 분리를 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반을 잘라 보겠습니다. 이 다리 허벅지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죠. 요 사이로 잘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닭다리가 나온다면 이런 형태로 장각이라고 하는 닭다리가 나올 거고요. 반마리가 지급되면 반마리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시험장 진행요원의 말을 잘 들어주시면 닭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다리 부분부터 분리해 보겠습니다. 발목 쪽에요. 이렇게 힘줄을 다 끊어놔 주세요. 닭을 돌려가면서 뼈를 자르지 마시고요. 발목만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하얀 실 같은 힘줄이 이렇게 다 끊어지게 됩니다. 이걸 제대로 제거 안 하시면 살이 밀려나가지 않습니다. 바깥쪽 말고 안쪽에 이렇게 살이 보이는 부분 있죠? 거기 뼈가 이렇게 있는데요. 종아리 허벅지라고 칠게요. 거기다가 칼집을 넣어주세요. 칼집을 넣으면 이렇게 뼈가 앙상하게 보입니다. 허벅지도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칼등으로 날로 하면 망가질까봐요. 칼등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밀어주면 살이 밀려나갑니다. 여기 뼈 있죠? 뼈밖에 없죠? 어디까지 밀어주시냐면 중간에 허벅지와 종아리뼈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관절이라고 하죠. 그 부분까지 밀어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날로, 거기가 많이 엉겨 있으니까 날로 이렇게 사이사이를 끊어주시면 됩니다. 비벼주세요. 위에서 아래로. 이 부분도 힘줄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시작하는 부분 뼈까지 오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도 한 바퀴 이렇게 돌려가면서 힘줄을 일단 끊어 놓고요. 제가 아까 허벅지 쪽에도 칼집 넣었거든요. 그럼 다시 칼등으로 밀어주세요. 자, 제가 왼손에는 뼈를 잡고 있습니다. 계속 뼈를 잡고 살을 밀어주고 있어요. 뼈에 살이 하나도 안 남아있죠. 자, 그럼 지금 살을 이렇게 뜬 거예요. 자, 허벅지까지 떴고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살을 움켜잡고 이렇게 뼈 쪽으로 칼을 놓고요. 긁어주시든가 아니면 이쯤에서 잘라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위가 껍질밖에 없어서요. 그냥 잘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다리살은 이렇게 떠두었습니다. 그럼 다리살 쪽에 또 기름 있으면 기름 덩어리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다리 쪽에 이렇게 힘줄이 있어요. 저희가 아까 끊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팔 등으로 밀어서 질기니까 이 힘줄을 제거합니다. 근데 힘줄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 다 제거하시면 시험 볼 때 시간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요. 눈에 띄는 몇 개 정도만 제거를 좀 해주세요.
자, 이제 닭가슴살 부위 뜨겠습니다. 닭가슴살은 여기 통통한 데가 가슴살입니다. 그 부위를 손으로 살짝 움켜 잡으시고 그 다음에 뼈 아래쪽에 놓으시고요. 칼로 그 뼈 쪽을 긁어주세요. 그러면 오돌뼈 같은 것도 눈에 보입니다. 그다음 중간에 가시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한쪽 끝에. 그럼 그거는 나중에 제거하셔도 되고요. 처음에 하나를 이렇게 발라놓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바로 긁겠습니다. 살이 최대한 많이 나오게 하시려면 칼을 뼈에 바짝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긁어주면서 아래에서 이렇게 뼈가 또 하나 나왔고요. 이거는 전체 다 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가시 같은 뼈 있었거든요. 여기 볼록 튀어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제거해 두었습니다. 가슴살 안쪽에 보면 이렇게 작은 연한 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안심살입니다. 안심살 한번 분리해 볼게요. 안심살은요, 얘도 힘줄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다리 부분에 있던 힘줄처럼 칼등으로 이렇게 밀면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미끄러워서 힘들다면 행주로 잡거나 소금을 묻혀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닭다리는 이렇게 떴고요. 크기 맞게 잘라서 밑간을 해보겠습니다. 자, 손질한 닭은 3cm 정도 이렇게 잘라서요. 청주와 간장으로 밑간을 하겠습니다. 자, 모두 이렇게 네모나게 잘라두었습니다. 청주, 간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야채 썰어 보겠습니다. 야채를 먼저 해야 될지 닭을 먼저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밑간을 해야 되는 거라면 닭고기를 먼저 손질하셔도 됩니다. 근데 야채를 먼저 깨끗하게 하고요. 닭을 그 다음에 손질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시험장에서 나온 메뉴에 짝꿍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깐풍기 재료들은요, 다 0.5 정도로 굵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안에가 하얗다면요, 이 부분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가운데 펼쳐서 심지 제거하고 굵직하게 다지겠습니다. 자, 마늘도요, 굵직하게 다지고요. 현 썰은 마늘은 채썰고, 채썰은 마늘은 다시 한번 다집니다. 자, 생강도 똑같이 썹니다. 청피망 속에 씨 있으면 씨 제거하시고 지저분한 부분 정리해주세요. 그 다음에 굵직하게 다질게요. 자, 그 다음에 홍고추입니다. 홍고추도 안에 씨를 제거하겠습니다. 좀 지저분하지 않게 씨와 심지 모두 제거해 주시고요. 채썰고 채썬 홍고추는 다시 한번 굵직하게 다져주세요. 자, 깐풍기 소스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장 하나, 설탕 하나, 식초 하나입니다. 설탕, 식초. 그리고 간장. 약간의 후춧가루 미리 섞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도 좀 넣어 주시고요. 자, 깐풍기 소스 만들었고요. 기름 예열해 두시고 이제 튀김 반죽 만들겠습니다. 자, 튀김 반죽 만들겠습니다. 계란한 흰자만 아니면 섞어서 아니면 앙금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셋 중에 가장 자신 있고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계란을 노른자인자 모두 섞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 넣지 않고 일단 반만 부어봤습니다. 그리고 전분가루 반컵입니다. 자, 그래서 반죽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은 너무 되직합니다. 그러면은 물이나 계란이나 다시 넣어서 농도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또는 닭을 넣게 되면 재료에서 수분이 나와서 농도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느낌이라면, 약간 덩어리 지는 느낌이라면 그냥 재료를 넣고 다시 체크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저는 반죽을 잘 맞춰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튀김 올려볼게요. 자, 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반죽을 조금 넣어서, 예, 잘 떠오르네요. 그럼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손으로 넣으시거나 아니면 젓가락으로 재빠르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들어간 게 먼저 익으니까요. 서로 똑같이 꺼내도 안 익는 것이 없도록 넣을 때는 빨리 넣어주세요. 넣으실 때 기름이 튀지 않게 조심하시고, 껍질하고 일어나면서요, 여기 풀어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손으로 덩어리 져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막 이렇게 길게 늘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닭고기는 전량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튀김은 노릇노릇하게 튀겨주시면 되고요. 2차 튀김 할 거라면 지금 꺼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튀길 거라면 조금 더 색깔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튀김 건지겠습니다. 이제 깐풍기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팬에 기름 둘러주시고요. 기름 두르고 재료들 볶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녹색은 색이 변하니까요. 가장 나중에 넣고 대파, 마늘, 생강, 홍고추까지 볶아주시면 됩니다. 자, 대파, 마늘, 생강, 홍고추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볶으시면서 청주 하나, 간장 하나, 작은 글씨기요. 그래서 향을 내주시고, 자, 그리고 만들어 놓은 깐풍기 소스. 깐풍기 소스 넣고 끓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끓으면 국물이 걸쭉해지면 튀긴 닭고기와 피망, 참기름 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때랑 다르게 안 넣는 재료가 있죠. 물녹말입니다. 물녹말은 절대 넣지 않습니다. 깐풍기는 국물이 없게 마르게 조리한 음식이란 뜻인데요. 여기에 물녹말을 넣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금쯤 넣으면 바삭하게 튀겨진 닭이 눅눅해집니다. 그래서 소스가 반 이상 걸쭉하게 나와야 합니다. 청피망도 색깔이 잘 변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단계에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 한번 닭고기 넣겠습니다. 튀긴 닭고기, 그 다음에 청피망, 참기름 넣어서 빨리 볶아주세요. 이제 국물이 없도록 졸여주시면 됩니다. 자, 완성 접시에 담아보겠습니다. 깐풍기 완성되었습니다.